안녕하세요, 와리지나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리뷰해 볼 건데요. 그 첫 제품은 바로 아담 오디오의 니어필드 모니터인 A7V입니다. 아담 스피커는 특유의 노란색 리본 트위터만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초고음 재생에 특화된 리본 트위터를 탑재한 모니터 스피커의 대명사입니다. 2022년 신형 모델들은 소나웍스와 연동되는 DSP까지 내장해서 더욱 강력해졌죠. 우수한 기본기에 더해서 환경에 맞춰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고급 스튜디오 모니터입니다. 사실 아담 정도 되는 스피커는 음질을 자세히 테스트해 볼 필요도 없는데요. 애초에 제조사에서 측정 데이터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사 제품의 음질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요. 스피커를 고를 때는 이런 측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 봐도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에서는 음질 평가보다는 내장 DSP를 활용한 실제 세팅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스피커에 DSP가 내장되어 있는 게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직접 체감까지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유명해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기본 설계는 X아트 트위터를 탑재한 2웨이 베이스 리플렉스 설계입니다. 아담의 X아트 트위터는 정확히 말하면 트루 리본이 아니라 AMT로 분류되는 방식인데요. 아코디언처럼 접힌 진동판이 좌우로 떨리면서 틈새로 공기를 압축시켜서 앞으로 밀어냅니다. X아트 트위터는 대역폭이 40kHz 이상 뻗어나갈 정도로 높죠. 고해상도 음원의 정보량을 물리적으로 제대로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트위터에는 HPS 웨이브 가이드를 추가해서 지향성을 넓혔는데요. 자세히 보면 웨이브 가이드가 수평 방향으로 더 넓게 세팅되어 있죠. 2웨이 스피커 특성상 우퍼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수직 지향성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눕혀서 쓸 때 수평 지향성을 넓히기 위해서 트위터 각도를 바꿀 수 있도록 했네요. 사실 X아트 트위터 자체도 진동판이 접힌 방향이 세로라서 수평 지향성이 더 넓습니다. 트위터와 웨이브 가이드의 물리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엿보이죠. 다만 이런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2웨이 스피커는 눕혀졌으면 좋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퍼는 스펙상으로 바스켓 구경 7인치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 유효 진동판 면적은 약 5.5인치네요. 그래도 저음 재생 한계는 40Hz 정도로 거의 6.5인치 급이고요. 스피커 전체 크기도 6.5인치 급에 가까울 정도로 체급이 제법 큽니다.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2.8kHz로 꽤 높게 잡혀있네요. 그만큼 우퍼의 반응성이 빠르고 좋다는 뜻입니다. 초경량 맥반석 섬유 진동판에 새로 개발된 마그넷 시스템을 더해서 음질을 높였다고 하네요.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는 앞쪽으로 뚫려있죠. 스피커를 벽에 딱 붙이거나 아예 매립할 때에도 음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이 높은 프로 모니터일수록 이런 전면 덕트 방식이 많죠. 스피커 뒤에는 입력 단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룸 보정 관련 튜닝을 간단하게 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 아담 스피커들에 가까운 소리를 재현해주는 UNR 기능도 바로 켜질 수 있네요.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PC에서 내장 DSP를 조절할 수 있고요. 소나웍스에서 생성하는 보정값도 스피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입력 단자는 아날로그 XLR 밸런스드와 RCA 싱글랜드 단자를 지원하고요. 입력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12dB 범위 내에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장 앰프의 합계 출력은 최대 130W라서 니어필드 스피커로서의 출력은 충분히 넉넉한데요. 오히려 출력이 너무 여유로워서 입력 레벨 최저값도 소리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스피커 이전에 음량 조절이 가능한 DAC나 프리앰프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기본 음질 특성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초고음 재생 대역폭이 40kHz 이상으로 스피커 가격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아담 스피커가 원래부터 X아트 트위터 덕분에 고음으로 유명하죠. 고음 대역폭이 높으면서도 초고음이 점점 상승해서 해상력을 극대화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 고음 특성은 제가 실제 환경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네요. 공식 측정 데이터보다도 초고음이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한편으로 20kHz 부근에서는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네요. 그래서 초고음 한계가 높으면서도 고음이 듣기 편안하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한편으로 UNR 기능을 켜면 예전 아담 스피커의 V자 소리 특성을 재현해준다고 하는데요. 저음과 초고음이 강조되면서 타격감과 해상력이 확실히 좋아지네요. 음량을 낮게 쓸 때 라우드니스 보정 용도로 쓰기에도 딱 좋습니다. 소리 지향성은 웨이브 가이드의 물리적인 크기가 크진 않아서 아주 넓은 건 아닌데요. 수평 지향성은 주파수에 따른 기복이 적은 좋은 특성을 보여줍니다. X아트 트위터 자체가 진동판이 수직 배열이라서 원래 수평 지향성에 유리하죠. A7V의 설계 특성상 수직 지향성은 수평 지향성보다는 확실히 좁아집니다. 2.8kHz 부근에서 수직 지향성이 좁아지는 부분은 크로스오버의 영향이네요. 2웨이 스피커는 수직 방향으로는 우퍼와 트위터 간의 소리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스피커를 눕히면 수직 지향성이 곧 수평 지향성 특성이 되죠. 그래서 동축이나 MTM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2웨이 스피커는 눕혀서 쓰는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시간축 특성은 충분히 깨끗하고 좋은 음질을 보여주네요. 1kHz 부근에서의 약간의 기복은 포트 노이즈이고 청감상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축 특성을 보고 다시 주파수 응답을 보면 650Hz에서도 약간의 딥이 있죠. 이 역시 포트의 영향이고 실제 설치 조건에서는 룸 공진과 반사에 붙이는 수준입니다. 비선형 왜곡은 90dB 출력에서도 대부분의 대역에서 1% 이하로 억제될 정도로 깨끗하고요. 제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좋은 특성이 나왔습니다. 공식 데이터로 공개되지 않은 특성은 화이트 노이즈인데요. 액티브 스피커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측정 결과는 10cm 코앞 거리에서 25dB의 수준으로 충분히 낮고요. 1m 정도 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안 들리는 미약한 레벨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취 거리에서는 스피커의 셀프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리네요. 이제 내장 DSP를 활용한 실제 설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제 방에 A7V를 설치한 위치가 최적의 포인트는 아니라서 실제로 소리 기복이 좀 큰 편이고요. 소나웍스 보정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어긋나게 배치했습니다. 실제 설치 환경에서 측정해보면 반사음이 없는 무향실과는 차이가 크죠. 벽이나 주변 가구의 소리가 반사되면서 상당히 많은 피크와 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룸 공진과 반사를 물리적으로만 잡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특히 룸 어쿠스틱 대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일반 가정집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아무리 좋은 스피커도 무용지물이죠. 예를 들면 스피커를 책상 위에 놓으면 보통 200Hz 부근에서 반사음이 튀는데요. A7V의 기본 EQ 밴드를 보면 이 책상 반사 대역에 딱 맞는 데스크 밴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책상 반사 대역을 아주 쉽게 4dB까지 줄여줄 수 있죠. 또 주변 반사나 흡수에 영향이 큰 중고음도 기본 밴드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실제 설치 환경에서는 이 정도로는 보정이 충분하지가 않죠. 아담 A 컨트롤 툴에서는 기본 보정 기능보다 더 세세한 6밴드 EQ를 지원합니다. 기본 밴드보다 훨씬 넓은 조절폭의 전문가용 파라메트리 EQ를 쓸 수 있죠. 그 외에도 A 컨트롤에서는 DSP 기본 설정이나 입력 단자를 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웍스 보정값을 쓰지 않더라도 스피커 관리에 상당히 유용한 툴이네요. 룸 보정을 수동으로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아담 스피커는 자동 룸 보정 툴인 소나웍스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소나웍스 사운드 아이들 레퍼런스에서 만든 보정값을 아담 스피커용 프리셋으로 내보낼 수 있죠. 자체 툴로 룸 보정을 지원하는 다른 제조사들과는 다르게 이미 검증된 외부 툴과 연계한 점이 스마트하네요. 다만 소나웍스의 아담 스피커용 프리셋은 보정값을 PC에서 바로 적용한 상태와는 특성이 좀 다르네요. 아담 스피커용 프리셋은 스피커에 내장된 6밴드 EQ만으로 최적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웍스에서 만든 프리셋보다도 6밴드 EQ를 제가 수동으로 조절한 게 특성이 더 좋네요. 물론 수동 보정은 스피커 측정법을 알거나 뇌귀가 절대 음감이 아니라면 시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룸 보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소나웍스가 충분히 유용한 툴입니다. 게다가 멀티채널 시스템은 스피커 하나하나 보정값을 잡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멀티채널 측정과 보정이 자동으로 빠르게 가능한 점에서도 좋은 툴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스피커의 고유 특성보다는 룸 보정 적용 유무에 따른 차이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이번 녹음은 바이너럴 방식이라서 꼭 이어폰으로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담 니어필드 모니터 A7V에 대해 살펴봤고요. 아담 스피커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엑사트 트위터입니다. 재생 대역이 40kHz 이상인 스피커는 100만원 초반대에선 접하기 힘들죠. 최근에 고해상도 시대에 걸맞은 재생 성능만 봐도 이미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나웍스와 연동되는 DSP까지 스피커에 내장되어 있죠. 소나웍스는 스튜디오보다 환경이 열악한 일반 가정집에서 더 유용한 툴입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사실 스피커 자체의 소리보다는 룸 특성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리를 쉽게 제대로 즐기려면 이런 DSP 내장형 스피커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A7V는 프로 엔지니어부터 일반 리스너까지 폭넓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가성비 스피커네요. 스피커로서의 기본기에 더해 특색있는 트위터와 편리한 DSP까지 갖춘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꼭 프로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음악 감상용으로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스피커 체급이 작지는 않아서 룸이 작으면 스피커 거리가 너무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래서 청취 거리가 최소 1m 이상은 확보되는 조건에서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상에 올릴 때 1m 이상 거리를 확보하려면 책상 크기가 최소 1600x800 이상이 필요한 점을 참고하세요. 이상 아리지널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